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팔복으로 여는 새벽 집회를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덟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고 또 팔복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팔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드러나는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혹시 여러분들이 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러한 자격에서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냥 막 목회하고 이러다가 또 이 말씀을 지난 8일 동안 묵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거나 혹은 의에 주리고 목마르거나 이러한 것들, 온유한 것, 애통하는 것, 이 중에 심령이 가난하거나 혹은 애통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 의에 주리고 목마르거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과 좀 떨어져 있는 목사의 삶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성품조차도 때묻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많이 벗어난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때는 어떻게도 생각되느냐 하면 야 그러기에 이러한 복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8일 동안 예배에 참여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때로는 어떤 자괴감을 들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서도 내가 한참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읽은 그동안의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게 되어지는 그리고 가진 성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완성이며 결과이며 또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여덟 가지의 이야기들은 완성되어진 모습이자 또한 되어지는 과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온전한 성품을 갖게 될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할 목표이자 성품의 결과라 이러한 의미로 찾아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애통한 적 없어요. 그죠? 마음속에 아, 내가 왜 이럴까 이러한 마음이 가져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애통하는 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시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애초에 그것조차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이라도 시작되어지는 것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 그래 난 온유한 성품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적대감은 이제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바로 온전한 온유함에 이르기까지 가야 할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계속 되어져서 이 팔복에 갖게 되어지는 성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네 번째 복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겠지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의의 소중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중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여덟째의 복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덟 번째 보기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의 그 결과가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복들이 있었는데 일복과 팔복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영생,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맨 처음 심령이 가난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가 깨닫게 된 의의 구원의 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천국의 시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은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감 속에서 갖게 되어질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도 하늘나라의 시민에 대해서 그 마지막도 하늘나라의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유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시에 박해를 받는다. 여덟 번째 복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의 다리에 평화에 그리고 화평케 하는 화해의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도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모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나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고리, 죄의 고리, 악의 고리를 끊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연결되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11절에 보면 또 하나의 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산상수훈을 이 복으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10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근데 문장의 형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에 10절에 나와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박해의 여덟 번째 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 좀 더 보충하는 말씀이 11절과 12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특별히 그것을 더 세분화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 상황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의 이유가 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